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날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다의 유배를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족속들에게 혹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며 에스겔에게 예언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배반한 백성들에게 일만의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형제의 잘못을 너무 쉽게 단죄하거나 빨리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벽을 뚫고 포로 형색으로 끌려가며 행장을 메고 땅을 보며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의 행동 하나하나가 왕과 백성이 겪을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셔서 혹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실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선지자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을 피해서 이방으로 흩어진 포로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남겨진 하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널리 선포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증인이 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깨닫고 돌이키며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영적 진단과 치유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화려한 행사나 전통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